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우는 나스메소스키의 산시로라는 작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꾸벅꾸벅 졸다가 눈을 떠보니 여자는 어느새 옆자리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 노인은 분명히 두역 앞에서 탄 시골 사람이다.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올라타더니 느닷없이 고통을 벗어젖혔는데 노인의 등에 뜸을 뜬 자국이 가득해 산시로의 기억에 남아있다. 땀을 닦은 노인이 다시 옷을 입고는 여자 옆자리에 앉는 것까지 주의 깊게 지켜봤을 정도다. 여자와는 교토에서부터 기차를 함께 타고 왔다. 그녀는 기차에 탈 때부터 산시로의 눈에 띄었다. 무엇보다 피부색이 까맸다. 산시로는 규슈에서 산요센으로 갈아탔는데 교토나 오사카에 가까워짐에 따라 여자들의 피부색이 조금씩 하얘져서 어느새 고향에서 멀어진 듯한 슬픔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객실로 들어왔을 때는 왠지 이성의 동지를 얻은 기분이 들었다. 이 여자의 피부색은 그야말로 규슈의 색이었던 것이다. 미와타의 오미스와 같은 색이다. 고향을 떠나기 전까지 오미스는 귀찮은 여자였다. 그녀의 곁을 떠나게 되어 무척 자연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오미스 같은 여자도 결코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얼굴 색만 본다면 이 여자가 훨씬 낫다. 인매가 야무지고 눈매도 뚜렷하다. 이마는 오미스처럼 휑하지 않다. 왠지 호감을 주는 생김새다. 그래서 산시로는 5분에 한 번쯤은 눈을 들어 여자를 쳐다봤다. 이따금 여자와 눈길이 마주치기도 했다. 노인이 여자 옆자리에 앉을 때는 좀더 주의해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때 여자는 방긋 웃으며 자, 앉으세요 하며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잠시 후 산시로는 졸음이 밀려와 잠들어 버렸다. 산시로가 잠을 자는 동안 여자와 노인은 친해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잠에서 깬 산시로는 잠자코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여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이들 장난감 역시 히로시마보다도 교토가 더 싸고 좋은 게 많다. 잠깐 볼 일이 있어 교토에 내린 김에 타코야쿠시 거리에서 장난감을 사왔다.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 아이를 만나게 돼 무척 기쁘다. 하지만 남편의 송금이 끊겨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이라 걱정이다. 남편은 구례에서 오랫동안 해군 직공으로 일했고 전쟁 중에는 루슌에 가 있었다. 전쟁이 끝나자 남편은 일단 일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다렌으로 가면 돈을 벌수 있다며 그쪽으로 떠났다. 처음에는 소식도 오고 다달이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었는데 반년 전부터는 편지도 돈도 전혀 오지 않게 되었다.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니 아무 일 없겠지만 언제까지고 이렇게 놀며 지낼 수도 없는 일이라 안부를 알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돌아가 기다릴 생각이다. 노인은 다쿠야쿠시 거리도 모르고 장난감에도 흥미가 없는 모양인지 처음에는 그저 예예라고만 대답하고 있었는데 루슌 이야기가 나오자 갑자기 동정을 느끼는지 그거 참 딱하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내 아들도 전쟁 중에 군대에 끌려가 결국 거기서 죽었다. 도대체 전쟁을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겠다. 나중에 경기라도 좋아진다면 모르겠지만 생때 같은 아들은 죽고 물가는 올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짓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이 좋을 때는 외지로 돈 벌러 나가는 일이 없었다. 다 전쟁 탓이다. 여하튼 믿음이 중요하다. 끊임없이 살아서 일하고 있을 거다. 좀더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노인은 이런 말로 열심히 여자를 위로했다. 얼마 안 있어 기차가 멈추자 노인은 그런 몸 조심하십시오 하며 여자에게 인사하고는 기운차게 내렸다. 노인에 이어서 내린 사람이 4명쯤 있었지만 기차에 오른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 원래부터 혼잡한 객실도 아니었지만 갑자기 쓸쓸해졌다. 날이 저문 탓인지도 모른다. 용모인 지붕을 쿵쿵 밟으며 위에서 불켜는 램프를 끼워놓고 갔다. 산시로는 문득 생각난 듯이 지난 역에서 산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다.
기차가 출발하고 2분쯤 지났을 무렵 여자는 쓱 일어나 산시로 옆을 지나쳐 객실 밖으로 나갔다. 이때 여자 오비 색깔이 산시로의 눈에 들어왔다. 산시로는 조린 은어 대가리를 입에 문채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화장실에 가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먹었다. 여자는 곧 돌아왔다. 이번에는 앞 모습을 보였다. 산시로의 도시락은 거의 비어가고 있었다. 고개를 숙인 채 열심히 젓가락질을 하여 볼이 미어지도록 두세 입을 밀어 넣었는데 아무래도 여자는 아직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은 듯하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무심코 눈을 들자 아니나 다를까 정면에 서 있다. 하지만 산시로가 눈을 트는 것과 동시에 여자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냥 산시로 옆을 지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을 바로 앞으로 와서 몸을 옆으로 돌리고 창밖으로 머리를 내민 채 조용히 밖을 바라보기 시작한다. 바람이 세게 불어와 귀뭇 머리가 하늘하늘 날리는 모습이 산시로의 눈에 들어왔다. 그때 산시로는 빈 도시락을 창밖으로 힘껏 던졌다. 여자가 머리를 내민 창문과 산시로가 도시락을 던진 창문은 한칸 건너 바로 옆칸이었다. 던진 도시락의 하얀 뚜껑이 바람을 거슬러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였을 때 산시로는 자신이 엉뚱한 짓을 한 것을 깨닫고 문득 여자의 얼굴을 보았다. 공교롭게도 그녀의 얼굴은 창밖으로 내밀어져 있었다. 여자는 목을 움츠린 채 설화사 손수건을 꼼꼼히 이마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산시로는 어찌되었든 사과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여자가 대답한다. 아직 얼굴을 훔치고 있다. 산시로는 별 도리가 없는지라 입을 다물었다. 여자 역시 입을 다물었다. 여자는 다시 머리를 창밖으로 내밀었다. 서너 명의 승객은 어두운 램프 아래에서 다들 잠에 취한 얼굴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기차만 아주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며 달린다. 산시로는 눈을 감았다. 잠시 후.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고야는 거의 다온 건가요? 여자는 몸을 돌려 엉거주춤한 자세로 어느새 산시로 옆으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다. 산시로는 놀랐다. 글쎄요. 이렇게 대답을 했으나 자신도 처음 도쿄에 가는 길이라 도무지 요령부득인 것이다. 이대로라면 늦어지게 될까요? 그렇겠지요. 당신도 나고야에서 내리시는지, 예, 내립니다. 이 기차는 나고야까지 가는 열차였다. 대화는 지극히 평범했다. 다만 여자가 산시로와 비스듬히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을 뿐이다. 한동안 다시 기차 소리만 들렸다. 네, 오늘은 19페이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나스메 소스키를 알게 된 배경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직업으로 소설가에서 그 이제 악령도 도스토옙스키의 악령도 읽어드리겠는데 극찬을 하는 작품은 딱두 가지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모든 작품이 아니고 악령이라는 작품하고 나스메 소스키의 전 작품, 나스메 소스키의 소설 이렇게 딱두 가지로 극찬을 해요. 어떻게 극찬하냐? 거기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한 명도 허투루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뭔가 다 실제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썼길래 그렇지라고 해서 나스메 소스키의 도련님이나 마음이나 그다음 태풍이나 이런 세 개의 작품들을 일전에 읽었고 그거는 목독으로 읽었죠. 이제 깨달았던 게 이제 마치 거기 계속 세편 사실은 초반이라서 모르겠는데 세편다 선생님이 나와요. 그래서 나스메 소스키가 선생님 교직 생활을 잠깐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자기가 등장하는 것 같고 주위의 인물들도 마치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인물들인 거는 같은데 세편 연속 선생님이 나와서 약간 식상한 느낌이었는데 산시로의 초반부는 전혀 느낌이 좀 다르네요. 최근에 읽었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최근에 읽었던 세계 문학 전집에 일본 사람 책이었는데 그책 느낌도 약간 물씬 나는 것 같고 제목이 생각 안 나니까 되게 야속합니다. 상당히 제가 오늘은 차분하게 읽었었는데, 책 자체가 약간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기차나 여러분들도 전철 같은 거 많이 타봤을 때, 특히 기차 여행 갔을 때 괜히 눈이 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우연찮게 말을 걸기도 하고,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이게 10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정말 리얼하게 잘 담겨 있는 것 같고, 본인이 직접 겪었던 일인 것 같고, 본인의 느낌을 정말 담백하고 진솔하게 잘 써냈다. 읽으면서 나도 그런데? 나도 낯선 여자를 보면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이 편도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여기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